넷플릭스를 배불리는 한국 작품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장안의 화제인 더 글로리인데요. 이 드라마는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데일 듯이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한국 여배우인 송혜교가 주인공으로 나와 얼마 전 중국이 선언한 한국 불매운동이 무색해지도록 중국인들은 몰래 더 글로리를 훔쳐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서구권에서도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계의 자랑인 김은숙 작가가 집필한 더 글로리가 해외에서 어떤 반응을 받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인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넷플릭스에 뛰어난 한국 작품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2019년에 킹덤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신드롬의 오징어 게임, 2022년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수리남, 그리고 2023년에는 더 글로리가 열풍입니다. 해외 반응도 아주 뜨거운데요. 송혜교에게 복수 증오, 악역 캐릭터는 완벽했다. 하루 만에 다 봤다. 이거 넷플릭스에서 최고 중 하나야. 믿을 수 없는 음모와 뒤틀림이 서서히 밝혀지고 적대자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주 재밌다. 일부를 건너뛰지 않고 끝까지 본 드문 작품 중 하나다. 정확히는 2022년 끝자락에 공개된 더 글로리는 8부작 드라마인데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고 2부는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더 글로리에는 화제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들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과 김은숙 작가만의 유려한 대사, 안기로 PD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연출 때문이었죠.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의 대작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와 자신의 기존 이미지를 모두 버리고 오직 문동은의 삶을 그리기 위해 이미지 변신을 한 송혜교의 만남, 그리고 비밀의 숲,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해피니스 등 매드라마마다 엄청난 연출력에 몰입도 강한 작품을 만들기로 유명한 안기로 PD. 이 세 사람의 만남은 방영 전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른 배우들도 모두 출중하여 구멍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드림팀이 결성된 만큼 결과물은 놀라웠습니다. 공개 5일 만에 2,541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6위, 비영어권 부문 3위에 오르며 다시 한번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전세계에 떨쳤죠. 현재까지 58개국 이상에서 10위 안에 드는 저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글로리의 인기와 시청시간은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자신들도 송혜교가 나오는 드라마가 보고 싶어서였죠.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송혜교를 좋아해왔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후예 때도 열심히 훔쳐본 전적이 있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원래 한국 드라마라면 사족을 못 씁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되지 않을 뿐더러 현재 중국은 한창 한국 불매 중이었습니다. 최근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코로나 규제를 완화한 중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여행 오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사실상 중국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단단히 뿔이 난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신념도 없고 자신의 재미가 더 중요한 중국인들은 불법으로 더 글로리를 훔쳐보고 있죠. 5일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의 인기 드라마 목록을 살펴보면 더 글로리가 등재되어 있는데요. 6만 개가 넘는 후기가 달렸으며 평점 8.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 페이지에 한 달간 8만여 개의 댓글이 달린 것을 감안하면 더 폭발적인 반응인데요. 중국은 현재까지도 한 알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도 되지 않아서 더 글로리를 본 중국인들은 전부 불법 유통 방식을 통해 더 글로리를 시청한 것입니다. 비단 더 글로리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드라마를 이런 식으로 봤죠. 지금도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더 글로리를 검색하면 결과물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송혜교 너무너무 예쁘다. 나 이거만 번도 넘게 봤다. 시즌2까지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나처럼 무한대기 모드에 돌입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나같이 더 글로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죠. 한국 드라마가 잘 나가는 것은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불법으로 봐놓고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는 중국인들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은 중국 현지에서만 60여 개 사이트에 불법 유통되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중국 내 불법 유통되었죠.
이에 정부는 중국의 저작권 침해 관련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중국 측에서 제대로 된 피드백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뾰족한 수가 나오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한편 대만에서도 더 글로리가 대박이 나서 팬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열풍이면 대만 뉴스에서 따로 더 글로리에 대한 보도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더 글로리는 용서는 없어, 그래서 영광도 없겠지만, 이라는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용서와 화해 따윈 전혀 나오지 않는 철저한 복수에만 초점이 맞춰진 내용입니다. 복수를 꿈꿨지만 가해자를 용서해서 서로 예쁘게 화해를 하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는 결말을 생각한다면 이 작품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 글로리 제작 발표회에서 김은숙 작가는 고이 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엄마는 내가 죽도록 누구를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아니면 죽도록 맞으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 질문이 충격이고 지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짧은 순간 많은 이야기가 떠올라 컴퓨터를 켜면서 더 글로리 구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김은숙 작가는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했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상처받는 말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는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김은숙 작가는 사명감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해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네, 아주 잘못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죠. 드라마에서 문동은을 괴롭히는 학생들이 뜨거워진 고데기를 문동은의 팔에 갖다 대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실화를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2006년 청주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A양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B양의 팔을 찢어버리는 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담는다는 것은 김은숙 작가의 의지가 견고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가해자를 좀 더 심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피해자를 감싸고자 하는 그런 의지 말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인 만큼 사람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접근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송혜교는 매 드라마마다 통통 튀는 매력,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의 소유자로 등장하지만 이번 드라마에선 송혜교는 없고 오직 문동은만 남았는데요. 화장기 덜어진 얼굴에 차가운 표정과 말투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문동은을 표현하기 위해 송혜교는 내려놓고 오직 작품에만 몰입했죠. 항상 로맨스물의 여왕이라 불리던 송혜교는 더 글로리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로맨스는커녕 로맨스를 거부하는 캐릭터죠. 하지만 은은한 러브라인이 깔리며 시청자들이 더욱 열광하고 있는데요. 문동은은 하도영, 주여정과 각각 다른 케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혜교와 정성일의 투샷이 매우 흐뭇하다는 팬들이 많습니다. 문동은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고독하게 세월을 보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얼굴은 옅은 화장으로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온몸엔 괴롭힘의 흔적이 보는 사람도 아파 보일 만큼 짙게 남겨져 있는데요. 전신을 공개한 모습은 대역 없이 송혜교가 직접 연출한 장면이라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송혜교는 드라마에 출연할 때마다 완판녀로 손꼽히며 헤어스타일부터 의상까지 유행을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더 글로리에선 무채색 의상과 짧은 단발머리로 철저히 송혜교는 배제한 채 문동은만 남기려 노력했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듯한 덤덤한 말투는 문동은에게 제대로 이입되어 복수심이 가득한 서늘한 감정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송혜교뿐만 아니라 더 글로리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역만 맡았다가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한 임지연은 왜 지금까지 악역을 맡지 않았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탁월하게 배역을 소화했는데요. 김희어라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사연 많고 눈물 많은 탈북자 개양심을 연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쾌한 눈빛과 불량한 말투로 대사를 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밖에도 박성훈, 차주영 등은 물론 그들의 아역 배우들도 소름 끼치는 가해자 연기를 펼쳤죠. 특히 극중 이도연의 아버지를 고의로 숨지게 한 환자 강영천 역을 맡은 이무생은 짧은 등장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죄책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면모로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 눈에 고인 눈물과는 다르게 유족을 조롱하듯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는 이무생의 우참 여련은 충격적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배우들이 연기로 겨루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불꽃 여련을 펼쳐준 덕에 2023년 K-콘텐츠 흥행의 포문을 여는 드라마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새삼 한국에는 뛰어난 예술가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주일째 지나가고 있는 2023년에는 새롭게 공개될 한국 작품들이 대기 중인데요. 택배기사, 퀸메이커, 마스크걸 스위트홈 시즌2, DP, 시즌2 외에도 많은 드라마, 그리고 영화들도 나오게 되면 또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